해라 지구인들아 엎드려 절해라 내가 왔도다 지구로 수천 광년 날아온 우주 최고 꽃미남 왕자 내가 간다 지구인들아 길을 비켜 이 몸이 간다 이 몸의 이름은 뭐라고? 아이쿠 우주 최고 꽃미남 아이쿠 이봐요 왕자님 꿈 좀 깨세요 오늘은 진짜로 말썽 금지야 우주 최고 사고 뭉치 우주 제일 꽃미남 그렇지만 네가 옆에 있어 다행이야 아이쿠 아이쿠 원두 왕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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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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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왕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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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뭉치 내 친구는 왕자인 네가 고향별 완두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다음은 바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녀석이 매일 저지르는 수많은 말썽들로 봐서는 뭐 이대로 가만 놔둬도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긴 어렵겠지 하지만 저 지구인이 왕자를 보호하는 한 방심할 순 없다 기회가 있을 때 녀석을 처치하는 게 확실하지 아 확실하고 말고 아참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은 하루방 씨. 예, 누구세요? 저 택배 왔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카르망 씨 말고 카르망 백작이라고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네. 착불인데요. 나에게 아이쿠를 제거할 확실한 계획이 있지. 응. 안녕 고마야. 지금 말할 기분 아니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저씨는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데 같이 가서 설문 좀 해도 될까요? 차에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지구인 레미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난 척범은 알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놈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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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에요. 친절한 얼굴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친절한 사람, 선물을 주려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따라가선 안 돼요. 야, 이 들통났군. 착착 변경이다. 어디 갔지? 어머나, 아이쿠 아니니? 어, 누구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죠? 어, 난 옆집 아줌마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많아요, 말 시간이다. 그래, 그럼 어서 타령. 안 돼요. 여자 어른, 심지어는 아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와, 가만 둬, 큰일 날 뻔했잖아. 안녕해야.
병원을 찾아가려는데. 네, 그런데요? 그래서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난 눈도 침침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어요.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면. 그래요. 가자, 비비. 안 돼요, 왕자님. 친절한 건 좋지만 길을 알려줄 때는 그 자리에서 알려줘야지 절대 따라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났다. 이렇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하려고 했더니 쬐끄만 같들. 어서 가자니까.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면. 녀석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안 되겠다. 일단 후퇴. 도망가자. 빨간 불이네. 녹색 불로 바뀌더라도 주위를 살피고 건너야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잘했어, 비비. 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뭘 그런 걸 시시콜콜 일러 맞추는 거야? 오늘 같은 일이 있었을 땐 돌아와서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해. 네. 그래도 마지막에 놈을 쫓아낸 건 나라고. 아이코 왕자도 잘했어. 오늘은 운이 좋았다, 아이코. 하지만 언젠가. 언젠가 내 몸을 꼭.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지. 원하는 건 뭐든지 찾아내는 신기한 보물 상자. 지구인들은 미개한 줄로만 알았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내다니 제법인걸. 뉴스, 요리, 음악. 어? 아니 이건 뭐지? 마법 세계 카르망에서 용감한 아이코 왕자님을 초대합니다. 게임이다! 좋아! 공장 회원 가입하고! 왕자님 잠깐! 잠깐만요! 너희들이냐? 이 카르망 왕국을 침공해서 평화로운 폴리곤 마을에 선량한 NPC들을 괴롭히는 게 1레벨 1의 아이쿠 기사가 용서치 않겠다! 야! 이거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F 아니 F7. 알트탭인가? 창이 다쳤잖아. 응? 죽었잖아. 이 녀석들 내가 부활해서 모조리. 왕자님 드디어 레벨업 하셔서 펜더기사로 진화하셨군요. 나 지금 난 놀리는 거지? 아이템 상점? 그래 바로 저거야. 드디어 저 얄미운 아이쿠 왕자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는군. 넌 이제 도가내던 쥐다, 이 멍청한 왕자야. 저 힘이 떨어져서 마법의 물약이 필요해요.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번 스테이지를 깨려면 물약만으로는 부족하죠. 아이쿠 왕자님께 필요한 것은 사사. 우와, 어떻게 왕자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수상해. 야야, 난 원래 유명해. 이것 주세요. 그리고 저거랑 요거랑 저기 저거랑 저거랑 몽땅 주세요. 저런 성급하시긴. 돈을 지불하셔야죠. 돈? 이거 보기보다 쓸만한 녀석이거든요. 돈이 없으시다면
왕자님께만 특별히 방법을 가르쳐드릴 수도 있지요. 잠깐만요. 쇼쇽쇽 요러저러 해서 정말요? 이렇게 쇼쇽쇽쇽.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요. 왕자님, 안 돼요 왕자님. 그걸 내미님 신용카드인데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야, 저 아이템을 손에 넣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 누구야? 나? 그 카드 주인? 그럼 마녀? 요정이야. 맞아! 납득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이 아이쿠. 그럼 어떡해. 게임 아이템을 사려면 어쩔 수가 없는걸. 지금부터 잘 들어 아이쿠. 컴퓨터 속에 펼쳐진 신기한 인터넷 세상은 다양한 정보와 즐길거리들이 넘쳐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함부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나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내 가족의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개인정보, 주소 등을 가르쳐주지 말아야 해.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할 땐 꼭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트를 골라서 돌아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아이쿠. 운동? 비비, 나가 놀자! 이 말썽꾸러기 녀석아! 아이쿠, 거기서! 아이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이쿠, 거기 안 서! 너희들은 뭐냐? 야, 나도 왜 이래! 어? 두고 보자! 잡아봐, 나가! 빨간 모자가 된 아이쿠. 오늘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날. 우리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내가 왜 할머니로 나와야 해? 무서워. 그냥 가지 말자. 왕자님, 그래도 가셔야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요. 날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지. 만 날리고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혼내시기만 하고. 치. 그건 다 왕자님께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그러시는 거죠. 그래? 그런 거야? 좋아, 그럼 할머니한테 확인해보자고. 빨간 모자 아이쿠 왕자 녀석이라군. 오늘 할머니 댁에 간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놈을 기다려야지. 놈을 없애. 나는 완두성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와, 꽃밭이야. 비비. 왕자님. 할머니 댁은 저쪽인데요. 예의 없긴. 빈손으로 방문하는 건 지구에선 대단한 신뢰라고. 할머니께 드릴 음식은 왕자님이 이미 다 드셨잖아. 야야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꽃을 사랑하지. 넘치는 사랑만큼 꽃을 따다들자고. 네? 바보 아이쿠 녀석, 이 정도면 깜빡 속겠지. 어서 와. 오, 빨간 모자가 왔구나. 이리 좀 더 가까이 오렴.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죠? 말이야, 로션을 안 발라서 그렇지 뭐. 목소리도 이상한데. 비비? 네? 지문 분석 모드, 목소리 분석 모드, 공체 분석 모드. 이 녀석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검색 완료.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 아니라는데? 당연하지. 네, 난 달라졌거든.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 돌이켜보니 아이쿠 왕자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어떤 장난을 쳐도 참기로
있어요. 못된 장난, 위험한 행동을 마음껏 해도 절대로 절대로 혼내지 않겠다고. 아무리 생각 없는 녀석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넘어올까? 할머니! 넘어오네. 비비, 뭐하니? 준비해 온 걸 드려. 이제. 아차! 이게 다 뭐야? 아차! 가렵고 기침해. 아차! 콧물. 안 되겠다. 두고 보자. 아이고! 아차!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아, 감동하셨네. 쫓아가자. 아차! 어디 가는 거야, 아이코? 할머니를 쫓아가요. 네 할머니 나잖아. 에? 할머니가 둘이네? 난 저 할머니가 더 좋아.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길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식물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함부로 아무거나 먹거나 만지면 위험하다고. 어떤 식물은 맨살에 스치기만 해도 굳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숲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긴 옷을 입고 꼭 목이 긴 양말을 신어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해. 모양과 색이 예쁘다고 식물이나 열매를 먹으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독버섯들도 만지거나 먹으면 어지럽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구토를 하거나 피부가 가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혹시 식물에 가시에 찔리거나 스쳤을 땐 의심되는 식물을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해. 예, 알았어요, 할머니. 글쎄, 누구시냐니까요? 야, 이놈들, 이제 주인도 못 알아보다니. 나다, 가르망 백작!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한 거려. 아이고, 녀석한테 당했어. 이렇게 됐어. 이분은요? 야, 그만 주지 못해.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와, 이거 안 와? 어?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아, 이놈들! 누구 보자! 아이쿠! 먹을 것이 모자라요. 아이들을 버리고 오세요.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 버려졌답니다. 야야 됐다. 이 기회에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것도 좋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의외로 명랑하고 씩씩한 헨젤이었어요. 왕자님, 아니 헨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는 길에 빵부스러기를 조금씩 뿌려놨거든요. 그 빵부스러기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면 아휴. 그렇게 또다시 정체 없이 숲속을 헤매던 아이코 왕자. 아, 아니, 헨젤과 그레텔. 비비, 배고프다. 아니, 저 그레텔 바닥에 떨어졌다. 좋은 냄새를 따라가 보니 음식으로 만들어진 집이 보였어요. 이게 웬 떡? 아이 광자가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오자니 전혀 상관없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일단 차를 대접해서 안심시킨 다음 온갖 먹을 것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 어디로 사라졌니? 에? 아이. 왕자님,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드시면. 아까 빵 조각을 흘리고 다닌 바보네 집인 게 틀림없어. 그건 제가 뿌린 거라고요. 그리고 드실 때 드시더라도 손을 씻으셔야. 아이, 됐냐? 이놈들, 내 집을, 내 집을 그렇게 함부로 다 뜯어먹다니. 이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저 이 은행 그냥 꼭 갚을게요. 왕자님, 그렇게 아무 물이나 함부로 드시면 좋아! 다시
저 녀석. 저렇게 마구 먹으면 모두 소용없잖아. 작전 변경이다. 두고 보자. 아이쿠. 어? 같이 먹어요. 뭐야 저 사람, 또 빵을 뿌리러 가는 건가? 빵은 제가 뿌렸다. 됐어요 왕자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 왜 그러세요? 내 배가 왜 이러지? 배 아파.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어요. 현재 넌 식중독에 걸린 거야. 식중독? 그게 뭐지? 식중독은 나쁜 병균이나 그 밖에 해로운 것들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이야. 식중독에 걸리면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고.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재료는 신선한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꼭 익혀 먹어야 하는 고기나 해산물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병균들이 숨어있다고. 이놈들! 다시 먹지 말라고! 지구인!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못 오게 하지?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 씻고, 익히고, 끓이는 것. 첫째, 손 씻기.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병균이 가득한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해. 둘째, 음식을 먹기 전에 잘 익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 충분히 익히지 않고 조리한 음식엔 각종 세균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세 번째,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아. 특히 여름철엔 물에서 병균이 더 잘 자라. 항상 부모님이 주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알았어. 앞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씻고, 익히고, 끓인다. 좋았어. 아이고, 결국 아이쿠 녀석이 내 집을 다 먹어버렸네. 야, 이란! 배고프다. 어떤 바보가 빵 조각을 흘렸잖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카르망 씨, 증상이 어떠세요? 어? 복통, 구토, 설사,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왕자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공을 집어와야지. 하지만 왕자님, 뭔가 수상한걸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전말 말고 어서 공을 찾아오자. 너만! 네? 저 혼자요? 하지만 왕자님을 혼자 두고 갈 순 없는걸요. 왕자님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임무. 이 녀석이, 너 지금 혼자 가기 무서워서 거짓말 기능 쓰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네? 거짓말 모두 해제, 위기 모두 작동. 그럼 왕자님이야말로 겁이 나시는 거 아닌가요? 뭐? 누가 겁을 낸다고 그래? 알았어, 가면 되잖아. 드디어 녀석이 덫에깔렸군. 이 카르망 귤라 백작의 저택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방법은 없을걸. 아유, 내 눈. 안에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나 보군. 아쉽지만 돌아가야겠는걸? 어?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카르망 귤라 백작님의 저택입니다. 카르망 귤라 백작? 그게 누구야? 야구공은 저희 주인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집이 꽤 크고 넓군. 물론 완두성의 우리 왕궁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이야.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왕자님. 얼른 공만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 무서운 얼굴로 갑자기 뛰어나가면 녀석은 놀라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
녀석을 붙잡아 관에 넣는다. 완두성에서 가장 먼 별로 보내는 거지. 몰라, 웃겨. 전데요. 귀족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은 모양이고. 백장님! 계단 안전에 대해 이 몸이 설명해드리죠. 계단 안전?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이 넓은 저택의 길고 긴 복도와 계단들을 어떻게 우아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지. 우선 가장 중요한 수칙, 복도나 계단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말까. 높은 계단에서 추락하게 될 경우 몸에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쳐 생명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여러 칸을 오르내리거나 멀리 뛰어다니면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할 땐 옆에 있는 이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이동하도록 해야겠지. 여러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때 급하다고 밀거나 하면 앞사람과 같이 넘어지면서 함께 다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밀지 말도록. 이럴 땐 앞사람하고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해. 물론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장난도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겠지.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복도와 계단이 젖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그리고 게임기나 책을 읽으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주 위험해. 앞으로는 귀족답게 행동해서 품위를 잃지 말라고, 백작! 그럼 난 공을 찾았으니 이제 가볼까? 야! 나의 공을 잡아라, 16호! 네, 백작님! 너 뭐 하는 거니, 16호? 아까 아이코 왕자님이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그러다가 아이코 왕자를. 안녕히 계세요. 안 돼! 백장님 조심하세요! 봐봐!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두고 보자! 재미있는 동화책, 멋진 새 옷, 새구두, 새 가방, 맛있는 과자랑 케이크랑 과일이랑 아주 많이 만큼 살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고. 저 먹고 소 한 마리 뿐. 저 말인가요, 왕자? 아니 주인님. 쓸모없는 녀석 따츠니, 이러다 장이 끝나겠다. 가자, 꾸 나와서. 네. 레미가 먹을 걸 사오랬는데 뭘 사야 하지? 드디어 가난한 농부 소년 아이쿠가 장을 보러 가는군. 저 녀석만 없으면 완두성의 다음 왕 바로 나! 저 멍청한 녀석을 없애기 위해 오늘도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놨지. 그게 뭐냐? 저 1단계 작전. 이 마법의 콩을 심기만 하면 콩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높게, 아주 높게. 그 콩을 말이야구요! 벌써 걸려들었어? 그 콩은 그냥 콩이 아니란다. 마법의 콩이지. 마법? 무슨 마법이요?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지. 마법이라니 왠지 수상해요. 야, 소가 말하는 것도 이상해. 좋아, 이 콩을 사죠. 근데 전 뭘 드리죠? 뭐? 소 한 마리를 고작 이 콩 한 알과 바꿨다고? 그 세상 일을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이 콩은 마법의 콩이라서 먹으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대. 내가 언제 심으라고 했잖아. 야! 무슨 짓이야? 너 가서 당장 비비를 찾아와. 굳이 찾으러 갈 필요는 없어. 자동 복귀 기능 작동. 이
2단계 작전. 높다란 콩나무 위로 아이쿠가 올라간다. 에이? 뭐야? 에? 당장 내려오지 못해. 야! 야, 내려오란 말이야. 거기서라. 거기서라니까. 넌 내려오고 넌 거기서. 우와! 정말 마법의 콩나무였어. 블링! 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네? 뭡니다. 근데 주인님, 여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법의 콩나무랬잖아. 확인해 봐야지. 조그만 콩이 이렇게 커진 게 마법이 아닐까요? 야야, 이런 시시한 마법이 어딨어? 위쪽엔 더 신기한 게 있을 거야. 우연의 아이코, 거길 왜 올라가는 거야? 어? 방금 전 무슨 소리가? 야, 빨리 올라가기나 해. 아유, 주인님, 아유, 뭐가 보이시나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응? 아저씨는 누구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문을 지나면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장난감, 신나는 놀이기구가 아주 많이 있답니다. 마지막 3단계 아이쿠 추락 작전. 이 문을 나서면 네 녀석은 바로 아래로 떨어질 걸. 내가 뭘 했어? 이게 끝이 아니랬지? 아이, 주인님, 뭔가 응? 이상해요. 그리고 저 아저씨는 어? 어제 콩을 팔던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아니에요, 전 절대로 어제 딱떨어지였어요. 뭐? 음식은? 놀이기구는? 장난감? 내 장난감. 위험하게 이 높은 곳에 왜 올라온 거야? 높은 곳에 올라오면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쳐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 높은 산이나 언덕에서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특히 창문이나 난간에서 물건을 딛고 밖을 구경하거나 창문에 달린 방충망에 기대거나 매달리면 큰일 난다고. 또 높은 의자나 책상 같은 곳에 올라가서 장난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난치는 것도 아주 위험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 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크게 다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높은 곳에선 항상 조심조심 주위를 둘러보고 함부로 기대거나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아이쿠, 알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높은 곳에 함부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정말 아프겠지. 두고 보자, 아이쿠. 어, 내 눈. 누가 하늘에서 물을 뿌려? 촉촉하게 비내리는 오늘, 왠지 기분이 차분해지는군요. 오늘만큼은 창가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모든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셨을 시간인데. 카르망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카르망 씨에겐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선물 따위 필요 없어. 백작, 백작. 그냥 카르망이 아니라 카르망 백작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럼 그렇지. 참아야지. 하늘에. 내 성질이 이렇게 험악해진 건 모두 아이코 왕자 바로 그놈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코올리게 꼬마 녀석의 생각도 시달리고 싶지 않아. 여봐라, 우산을 가져와라. 그냥 이 비를 음미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구나. 뭐? 난 그냥은 못 놔두겠어. 누구냐? 당장 나와! 나오라고! 비겁한 자세! 잡으시라니까요! 어떻게 참아! 저 위에서 어떤 놈이 자꾸 나한테 물을 뿌려줘요! 좋아!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건 비라는 거예요. 뭐? 비? 네, 원장님. 비라는 것은 지구의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야. 땜!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지구의 식물들이 싱싱하게 쑥쑥 잘 자라나게 되지요. 이 녀석처럼 자란단 말이지? 아이고, 원장님. 잘못했어요. 알더라, 매미. 아이코 왕자님을 모실 땐 23,577가지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 시끄럽고 지긋지긋한 놈에게서 벗어나 맛보는 이 조용한 휴식. 모른다. 저기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주고 싶었다만 왜 이런 날까지 내 앞에서 얼쩡대는 거냐고. 왜 다크 나오니 길에서 울고 그래요? 이상한데요? 어?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 그럴리가. 잘 들어, 모르는 꼬마야. 비 오는 날엔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왜? 멋진 분위기를 망치자. 그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은 빗물에 젖어서 길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에서 함부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단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일은 아주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왜냐하면 빗물 때문에 유리창이 흐려져서 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거든. 게다가 갑자기 도로로 휙 뛰어들면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차가 제대로 멈출 수가 없단다. 아이쿠! 비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겠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치거나 신호가 깜빡이나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안전하겠지? 아이쿠! 또 한 가지,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꼭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써야 해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을 때는 우산의 시야가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울여서 쓰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서 쓰거나 이렇게 투명한 우산을 쓰는 것도 안전하단다.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집 안에서 노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잘 알아들었지? 응,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엔 밝은 색 옷을 입고 우산을 올려 쓰고 뛰지 말고 차 조심하랬지? 비 올 땐 아예 집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요. 집으로 가자.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왕자님. 이 바보야, 우산 장수잖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카르망 씨는 빨리 감기가 낫기를 바랍니다. 카르망 공격 배짱이라고! 아이쿠! 지구를 지켜라, 아이쿠! 비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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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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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상사. 수치가 올라가고 비상사. 있어. 이대로 가다가 끝장이라고. 아이쿠맨 출동! 일어나, 아이쿠맨! 안 됐어! 안 됐어! 아이쿠맨 출동! 근데 어디로? 출동할 곳은 바로 여기! 지구? 지구는 너무 커다란 녀석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인기 그래프다! 내 인기가 점점 치솟고 있는. 으이그, 이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병들어? 왜? 지구를 감싸는 공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물,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흙 등 지구의 몸 곳곳에서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이 감지되고 있어. 누군가 지구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이 녀석들 예쁘게 잘 자라야 해. 오늘의 임무는 오염물질로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당을 밝혀내고 지구를 구하는 거야, 아이쿠맨. 좋아, 멋진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이게 뭔데?
주변을 살펴서 누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 정체를 밝혀내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크맨 출동! 아이크맨, 범인의 정체를 알아냈어? 아이크맨은 언제나 임무를 멋지게 완수한다기 아주 요만큼 내 부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알아봤더니 범인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군. 역시 범인은 악당. 받아라! 어머, 일찍 나오셨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강대로 페트병행. 맞았어. 범인은 바로 닥터 레미 당신이야! 탐색 장치를 통해 찾아본 결과 이 주변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지. 그리고 닥터 레미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구를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왜. 비비? 네, 닥터 레미의 일상을 추적해봤습니다. 어? 저건 작년 겨울 때잖아. 와, 눈이다. 자, 우선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역시 난 뒷모습도 아름답다는 것. 와, 한겨울인데도 얇은 여름 잠옷을 입고 있지. 그건 바로 지나치게 난방을 했다는 뜻이야. 에너지 낭비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양치질을 할 때도 물을 들어놓아 소중한 물을 낭비하고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 지나치게 샴푸를 많이 사용해서 물을 오염시키고 있어. 전자제품을 쓸데없이 켜두는 것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습관이라고요. 가까운 곳조차 차를 타고 가서 대기 오염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고. 아이고. 게다가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고 버리는 것 등등. 맞아. 천하의 악당 이 카르망조차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지구의 자원을 팡팡 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지구는 아플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공기도 물도 더러워지고 갑자기 비나 눈이 퍼붓거나 평소보다 더 커다란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요즘 지구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지구를 함부로 대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지구에 입힌 피해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겠지, 지구인? 잘 알겠어. 이제부턴 무심코 해왔던 작은 행동도 신경을 써야겠어. 오늘은 외계에서 온 세 분들에게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지구는 훨씬 더 깨끗해지니까. 맞아. 와라. 우아한 백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좋았어. 안녕하세요, 우아한 백조님. 어? 반가. 반가워요. 유쾌한 파솔라 소녀님, 무슨 일이죠? 네, 제가 고민이 좀 있어서요. 고민? 어서 말해봐요. 네, 저희 집엔 아주 먼 곳에서 온 친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잠깐 동안만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하는 법을 배워볼까? 잠깐만 고민. 근데 이 녀석이 제멋대로 우리 집에 눌러앉아서는 말썽만 피우고. 야하, 제가 그 녀석을 쫓아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얼마 전엔 몸이 아픈 저를 위해 선물까지 해주더라고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라니까요. 보답으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오, 선물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고향을 떠나 아주 멀리 와 있는 신세거든요. 제가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어요. 정말요? 우아한 백조님은 정말 친절하네요. 뭘요? 저라면...
내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선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편안한 환경이라면 우선 주방부터 시작하죠. 깔끔하고 멋지게. 욕실은 이렇게 번쩍번쩍 광이 나고 매끄러워야 하죠. 탁 트인 전망을 위해 답답한 난간 따위 확 없애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가구죠. 전 뭐든 우아하고 예술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그게 편할까요? 물론! 가구의 벽지까지 바꾸세요. 아, 여보세요? 나가셨나요? 아, 우아한 백조님.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말씀은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아, 그리고 전 우아한 백조가 아니라 대한 파솔라 소녀님이 나가셨습니다. 우아한 백조. 그래, 우아한 백조님 말씀이 맞아. 아이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동안 아이쿠에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는 말만 했지. 아이쿠에게 정말 필요한 환경이 뭔지 생각을 못했어. 좋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시작해볼까? 아이들 안전교육만큼 중요한 건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이 아닐까요? 오늘은 어른들이 실천해야 할 안전한 가정환경에 대해 배워보자고요. 우선 아이들의 방, 침대나 책상은 올라가서 창틀에 매달리거나 밖을 보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침대나 책상, 가구들은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놓아주세요. 창문이나 베란다에는 꼭 튼튼한 난간을 설치해주시고요. 창문을 함부로 열 수 없게 안전장치를 해두면 더 좋겠죠? 가구 모서리엔 보호대를 붙여서 부딪히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매트를 깔아주시고 아이들이 욕조를 사용할 땐 넘어져서 다치거나 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단 1초라도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부엌의 조리 도구는 반드시 서랍에 넣으시고 선반이나 찬장문은 함부로 열 수 없게 해주세요. 그 외에도 조금만 찾아보면 아이들 안전에 유용한 안전용품들이 많답니다.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모든 보호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어허, 정말? 날 위해서 이런 걸 해줬단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나, 비비? 왕자님이 지구에서 다치실 확률이 아주 낮아졌는데요. 그래, 내가 아이코에게 주는 선물이야. 맘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집. 물론 아이코는 지구에 오래 있진 않겠지만. 좋아, 지구인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비비, 네? 지구에서 쭉 지내야겠어? 네, 왕자님. 뭐? 그럼 완두성엔 언제 돌아가려고? 내가 가고 싶을 때. 난 왕자라고. 잊지 마, 지구인. 비비,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아, 네, 왕자님이 가장 좋아. 아이쿠,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런데 백장님,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고향? 그래, 나의 우아하고 멋진 집이 있는 곳. 아니야, 아니야! 아이쿠 왕자를 없애기 전까지 절대 못 돌아가. 못 간다고!